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봐도 좋은 점 보지 단점 보지 않아요. 좋은 걸 보면 점점 가까워지고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안 해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 길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테이프 한번 길다. 그 아까운 시간 나 십자가에 못 박네. 아, 이라고 앉았어요.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설교만 길으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 진짜예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정말로 애쓰고 계시네. 이라야 설교할 맛 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설교 길게 한다고 테이프 길다 소리나 하고 아까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봐요. 그게 그냥 되겠나고요. 설교 짧게 하면 더 좋아요. 말도 못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명절이 가깝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외래 강사들 내가 설교하겠노라고 거짓말 않고 5분인가 7분 내 설교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자가용 다 하고 연천서부터 가까이서 양주 가까이서 40분 운천에서부터 은혜 받겠다고 금요일 신화에 참석하는데 말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 그래도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짧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첫째 다 예배 파트가 아마 5분 7분 그 사이에 끝났어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짧았나요? 내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설교를 짤 때는 더 좋아해요. 왜요? 우리 피곤한 줄 어떻게 알고 빨리 가서 쉬라고. 이런 멋이야 목회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강서 지방에 다 그런 목회자들 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목회자들도 같고요. 오늘 남성기도 그렇고 우리 염창교회 찬양대 참 잘 불렀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우리 이제 충무님이 다 이제 광고하신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니 감사하고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같이 은혜 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간 가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성계 2조를 창된 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치요? 고려서부터 이성계 장군은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잘생겼대요. 이성계 장군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면은 무학대사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왔더라고 하면 아마 장경의 목사님이 되셨을지도 몰라. 그때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무학대사는 워낙 못생겼고 돼지처럼 생겼대요. 인물이에요. 이성계는 첫 만남을 딱 가졌는데 무학대사가 뭐라고 한다는, 야, 이 장군님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생겼네요. 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곱이가 에셀을 보고 그랬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도 말하면 꼭 부처님처럼 생겼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무학대사가 대뜸 하는 얘기가, 장군님, 장군님 보시기에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 직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예, 꼭 돼지처럼 생겼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를 낼만도 한데 껄껄껄 웃으며 하는 얘기가 맞아요. 원래 돼지의 눈은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의 눈은 다 부처처럼 보이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 첫날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강의사는 연변 갔다가 연변 연합집에 가가지고 그 연변 맨 옆에, 아이고 처음에 갔더니요 섬뜩한 말이 들었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해요. 그들도 은혜가 되면 거기도 사경이라고 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공안들한테 저기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낮에는 비 오고 오후는 비가 계획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월요일날부터 집이 끝난 날까지 한시 2시까지는 비 오고 2시까지는 나는 계획 말이야. 올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 옛날만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한 번은 화성 기도원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랬더니 원목님이 목사님이 단상에 딱 서더니 첫마디가,
목사님 설교 제목이 꼭 한 편의 시 같으네요.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웃어가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노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4요선교회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은 1요선교회가 70에 다듬은 할머니들의 1요선교회 혼신예배를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놀리는 석양은 더욱 아름답다. 설교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이기적 권사님의 사인을 보면서 목사님 꼭 정말로 한 편의 시 같으네요.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을 상징하지만 놀리는 석양은 인생의 황혼의 아름답니다. 살아온 인생의 여정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의 남은 여정에도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나요. 한 주간 은혜 받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보통 우리는 120년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이 건설되고 가장 부강하게 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물론 솔로몬 아들 후대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의 왕국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태극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성공해요. 축복받은 사람 따라가면 축복받고 은혜 있는 사람 따라 살면 은혜받게 돼 있고 부흥되는 교회 따라가면 부흥받게 돼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물론 살아야죠. 자, 다윗을 가르쳐서 우리는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팔방미인이냐? 다윗이 왕좌에 앉으면 보좌에 앉는다고 하면 천하를 호령하는 군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전쟁터를 누빈 용사예요. 다윗의 손에 칼만 들려지면 두려울 곳 없는 용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추억 같은 시가 쏟아져 나오는데 다윗의 손에 불만 들려지면 추억과 같은 시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다윗의 손에 피파만 들려지면 사울의 왕의 역사하는 악신이 떠날 정도로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가 바로 다윗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팔방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악모하나이다. 은혜 받았으니 사랑하는 강서지방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악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영이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느 특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 누구든지 내 것은 소중하고 내 것은 아낄 줄 알고 보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배움이야 있든 없든 가진 거야 있든 없든 연세야 많으시든 적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어깨 피고 인생을 사시기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90년도에 교회를 수도동에다가 아름답게 교회를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그때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십자가 하나만 그 당시에 7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붉은색, 하얀색, 축적인 켜놓고 그런 데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선릉요 개나리 아파트 살 때에 종로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한시가 됐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가도 한나절이고 여러분들 2호선 차를 타고 가면 40분이면 종로까지 갈 수 있어요. 아마 이맘때면은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었겠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편한 걸 원해요. 그래서 능력에 내려가서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하철을요.
기왕이면 안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앉아있는 것보다는 석장을 들어놓아봐야 더 편해요. 들어놓는 것보다는 아예 가는 게 더 편하지만 그까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육체를 가진 인생은 누구나 편한 걸 원한다는 말이에요. 40분이지만은 앉아가기를 원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문이 탁 열리는데 자리가 비어있어요. 들어가면서 자리에 털썩 앉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자리에 털썩 앉고 앞을 쳐다봤더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어요. 미세포리아 진선 위 저리 가라 해요. 이목구비가 한눈에 탁 들어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진짜 잘생겼네. 그 스페인 가는 그 아랍의 둥과 똑같이 인형같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 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안겨있는데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지만 엄마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를 보고 보고 또 보고 왜? 엄마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는 내가 매주를 뭉쳐도 그보다 낫겠어. 그러니까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엄마는 저렇게 잘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분 동안 가는 동안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그저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느낀 게 뭔지 알아. 요즘은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한대요. 왜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남녀, 젊은 청년들이 맞선을 보고 그럴 때는 현재 얼굴을 믿지 말래요.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언제 본 얼굴 아느냐? 시집가서 나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 그 모습인데요. 그런 유행어가 지금도 서울에서 여러분들 퍼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말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엄마에게는 얼굴 비비고 입 맞추고 마지막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지 애비 닮았겠지. 그러면서 제가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배움이 없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젖먹이는 언니가 자식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데요. 이사야 여러분들 41장 10절에 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만군의 너의 하나님이라. 제발 어깨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꼭 한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네 하나님만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하나님도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뚜뚜이가 되는 거예요. 뚜뚜이가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너무 갈게요. 여러분들 10년이면 감사하는 편합니다. 지금 10년밖에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가난했다도 부자되고 부자됐다도 가난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홍성지방 주사랑교회 집회 가고 그 다음에 홍성지방 연합집회를 갔더니 강군사라고 하는 분이 한우를 100마리를 키우고 1년 농사를 300석으로 은혜 받았다고 안면도까지 와서 진실을 대접하는데 내 웃어가며 그랬어요. 강군사님 하나님의 눈만 한번 꺾꺾하면 당신 홍성의 재벌이 된다.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나만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의 눈만 꺾꺾하면 홍성의 재벌이 되지요. 그리고 말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눈만 꺾꺾해봐요.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인생관이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사람은 믿어야 되는데
감유산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야. 정 주고 마음 주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위대하던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야. 한 번은 팔레스 호텔에서 전국 봉사 연수 교육을 할 때 김문은 목사, 함동근 목사 저랑 셋이 집회를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때 다우세 영성대사 한 시간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국 내 기라성 같은 초교파 목사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 타산을 떠나서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손으로 바라고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해 타산이 관련되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열 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 살릴 놈 열 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줘 봐요. 감지덕대는 게 인생이에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노상에서 감유사님 인간을 경영하기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람 다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40년 넘게 묵혀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봐요. 사람 믿을 게 뭔데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의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세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말아요. 교파도 바라보지 말고 교단도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아량 중앙감독에서 처음에 부임해 갔는데 대신망을 합니다. 남편은 청와대 근무해서 급발 좋은 사람이에요. 70에 가까운 군사님 한 분이에요. 가정예배를 끝나고서 딱 얼굴을 쳐다봤더니 오른쪽 눈이요 빨간데 흰자가 하나도 없어. 군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요 한국의 유명한 안과 다 다녀봐도 못 고쳤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목사님 불편해요. 그때 내가 탁 말하기를 권사님 정권사님 내일부터 한 달만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앞자리에 앉으라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70이 된 할머니가 말해요. 야, 그 이튿날부터 새벽기도나 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끝나면 가서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보름이 지납니다. 20일이 지납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드냐면 솔직한 얘기로 말해요. 권사님 하루라도 좀 빠져주면 안 돼요. 왜? 하루라도 빠지면 권사님 하루 빠졌잖아. 핑계라도 잡을 텐데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28일 날 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혜령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주혜령 체면을 좀 세워줘야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오늘까지 배워주신 하나님인데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야 그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께 한번 간증 들어봐요. 발쳤어요. 누굴 바라보고 나왔더니 주님 바라보고 나왔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이 말. 이제는 사람 바라볼 때 아니고 교단도 교파도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은혜 받았으니 예수님만을 앙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가 쓰러지고 장정이 넘어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나름다침 세심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다시 거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자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을 천하게도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나는 방백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칼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용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칼을 들면 두려울 것 없는 용사지만 나는 방백도 칼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방해꾼도 많은지 몰라. 인생사가 다 그런 거라고 느껴지지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을 뭐 예 찬송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위로요, 내 마음의 소망이요, 내 마음의 힘이 되시나 주님만을 안보하나이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안망하며 사셔서 영적 세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강서지방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와 이제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처럼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보배라. 인과 금이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보배래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 열국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업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 행복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미래가 열려져요. 자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5천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삼손의 손에 당나귀 톱뼈가 들려졌더니 세상에 당나귀 톱뼈 하나 갖고 불리서 1,000명을 때려눕히는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한 번 못났어도 보리떡 5개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고기 2마리보다 나아. 문제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영적 세계를 바꿔놓잖아요. 웨슬레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는 다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는 멀어져도 사람과는 멀어져도 교파와는 멀어져도 교단과는 멀어져도 괜찮아. 주님과만은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김영만 장모님하고 집사님 됩니다. 양도를 하는데 지금도 3,500 내지 4,000 마리를 키운다고 그래요. 양도를 해요. 이 양반은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토요일날가 틀림없이 목욕을 하고 교회를 와요. 365일 돼지랑 살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제 옆자리만 앉아있으면 돼지 냄새가 코로 사. 돼지랑 사르니까 알아요? 한 번은 강화도 동해 가가지고 김장모님 시간 있냐? 온순이 나와서 우리 사우나 가자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때 잘 됐다고 그리고 같이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아휴 뜨거운데 들어가니까 돼지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여러분들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 모르지만요 피우는 날 비릿한 냄새 납니다. 내가 한의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의사 옆에 가면
한약 냄새가 물씬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묻어나요. 여러분은 아무리 인물 화장하더라도 세속에 속한 사람은 세속의 냄새가 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술친구와 가까이 술 마시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하고 가까이면 도박하게 돼요. 은혜 사모하는 사람하고 가까이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대망의 201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강서지방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감회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면서 강사방 지금 없어졌어요. 책을 보니까 책이 쭉 써있는데 예수님도 빼꼭 잡고 웃을 거예요. 그래 책을 꺼내고 쫙 넘기다가 눈이 탁 들어온 게 있어요. 읽어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김원회가 사시는 거야. 주일날 탄상에만 쓰면 머리가 하얀 사람은 하얀 바둑으로 보여주고 검은 사람은 검은 바둑으로 보여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아멘 그러는데 목사님만 혼자 마이크다 대고 아다리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그 대단하게 말해내요. 여러분들 어떤 근교의 군산이 혼자 살아요. 목구는 잘해야지 목구는 부도청이니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일수돈을 찍는 군사님이 있었대요. 이 양반이 사인을 보게 되는데 어떤 단체 말이죠. 516장 브루시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당상에 딱 쓰더니 첫 마디가 우리 다 같이 516만 원 부릅시다. 맨날 일수돈 찍으니까 찬양은 잘 못 부르는데 집사님 한 분이요. 노래방에 가면 끝내주는 거야. 아 이게 또 사위를 보게 됐네. 단상에 쓰더니 옛날 통합 찬송가 합동 찬송가 말이에요. 313장 단상에 쓰더니 우리 다같이 313장 찬송 부릅시다. 사위가 성창을 하잖아요. 그러니 대뜸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찬송가 나온지 알아요? 발길을 돌리려고 아 이렇게 나왔어.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 다시 부릅시다.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갈 길을 밝히는 게 그때서야 갈 길을 밝히는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우신의 사람과 가까이 해보세요. 행복의 미소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떠오를 것이니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배가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봐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 다시 흥하리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이 되시고 금이 되시고 보배가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만 되어보세요. 다섯 가지의 복이 임하지요.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며 기도하면 들으시고 서운한 것은 갚아주시고 무슨 일을 경영하든 이루어질 것이며 내 가는 인생의 앞길에 밝은 빛이 비춰줄 것이니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만 걸어가면 실족할 리가 없다 이 말. 오늘 하나님이 보배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봐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크게 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인생의 행복과도 예수 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 박정원 목사님 기억해요? 지금 그 아드님이 누구예요?
아드님이 간증하라다 하네요.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죠? 박재훈 목사님 아드님이지요. 간증하라다. 네?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 기도원에 꽤 많이 모이죠. 옛날에 안 모이는 데 요즘 안 나 7,80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모일 때는 한번 안 가봤죠. 근데 조금 모일 때 갔었어요. 그 인천에는 마가다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재훈 목사님이 당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이 양반은 주일날 당강에서는 모든 교인들 머리가 당구팀만 그분 간증 그대로 하죠. 공교지방에 부흥이로 나왔어요. 저는요 논산까지 천막 집회할 때 봉사 논산까지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다 갔었어요. 그분 간증 잊어버렸다. 공교지방 옛날 300명 모인 제일이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지금은 몇천명 모인 게 있어요. 마룻바닥에 여러분 수렁이 깔고 앉았어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 양반이요 참 얼마나 제대로 순진했대. 청년 시절이 말이에요. 설교다 말고 다 눈감아. 그 양반 존댓말 안 써요. 다 눈감으래요. 졸면요 뒤지는 연습 그만하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 다 눈감으라는 거예요. 그럼 대뜸 하는 얘기가 여기 가늠한 놈 믿는, 여기 살인자 믿는, 여기 사기꾼 믿는 당장 손들이라고 근절해 치는데 나는 속으로 어떤 의미가 눈 뜨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저 보고 싶잖아. 어떤 의미가 아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눈 뜨면 눈 만다 그냥 눈도 못 뜨고 나 그렇게 생각해. 눈도 못 뜨겠어요. 이 양반 간증 들어보래요. 다 거두 절비하고만 충주로 삼촌과 같이 가게 됐대요. 동서울에서 성남에서 마지막 옛날에 논시덕으로 충주까지 2시간 40분에 그런데 성남에서 30대 초반 아줌마가 애기로 그 딱 앞에, 앞에는 차장, 뒤에는 조수가 따라 옛날 다녔어요. 그런데 앞자리가 벽 앞에 터서 애기를 쳐서 물려 앉아서 흔들며 기도해요. 목사님이 바라보니까 꼭 광신자 같고 저절로 기분이 안 좋아요. 군자치 모니까 그러더래요. 차장 부르더니 나 빨리 내려달라고. 그 차장이 아줌마 이건 직행이라 안 쓰는 건데 그랬더니 나 빨리 내려도 하나님이 나 지금 내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는데 깜짝깜짝 사람들이 부르고 확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안 쉬워주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 아저씨 나 빨리 내려줘 하나님이 나 내리래. 두 말 없이 이렇게 확 안 내려줘. 아줌마가 내리고 기아를 펼쳐서 붕 하면서 채 1분도 2분도 가기 전에 버스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박정은 목사님 척추가 부러져 6개월 동안 병상에서 그분 간증 그대로 할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버스가 둥글 바에는 목사님 나에게 먼저 알려주든지 그렇잖아요. 둥글지를 말든지 이름 없는 시골 아주머니가 재난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깊은 얘기 하나요.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오래 믿은 분 아니에요. 집분 아닙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옵니다. 여러분들 영계의 비밀을 지킬 만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말해도 저 사람은 내 말을 지켜주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영역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알려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계의 비밀을 지킬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 세상과 사람과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역사의 언약의 주역이 되고 한 시대의 민족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끝나야지.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로 만족하며 살리라.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만족이 있어요? 만족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지구를 7개 반을 삼켜도 모자라는 것이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느니라. 이사야 61장 10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온 환상을 바라보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 오양간의 송아지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밭의 채소가 다 없어 뜯어져 가요. 황막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 다 얻고도 주님 잊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다 잊어버려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시간 가도 괜찮지요? 아멘.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아멘. 그래야 어차피 남 얘기가 낫지요. 옛날 고서를 많이 읽어요. 옛날 주자작상 때 읽으면 참 책장은 재미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을 통일한 왕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무너지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전례적인 여러분들 속담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사성어가 퍼지게 되죠. 진시황은 여불대 아들이죠. 정통의 개통의 왕의 자식이 아니에요. 30대 굉장히 청명했다고 그래. 진시황 전기를 읽어봤어요. 나온 새 병띵도 읽어보고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본태리가 온 것 같아요. 술 한 잔 딱 먹고서 그나 해가지고 황후를 불렀어요. 진시황이 당신이 중국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오늘로 내 곁을 떠나래. 그 대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뭐든지 다 가져가라. 그럼 자기 곁을 떠나래요. 세상에 몸주고 마음주고 3년 동안 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야 마차를 대령시켜라. 금은관을 싣고서 나가다 보니까 억울해 안 되겠어요. 마차를 뒤로 돌려라.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 자루를 만들래요. 영문도 모르고 자루를 만들었더니 진시황이 한 잔 더 먹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퍼져있어요. 자가 집어넣어요. 진시황을 자가 집어넣고 딱 묶더니 다른 거 다 내리고 이랴! 요즘처럼 뭐 다야가 있어 뭐 덜컥덜컥 눈을 떠보니까 신천에 쌓여있지. 진시황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당장 마차를 멈추어라. 와 하더니 자리 뚜껑을 딱 놓고 보게 쑥 냅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라는 왕호라 이 말이야. 싱글싱글 웃으며 하는 얘기가 황제요 당신이 말하지 않냐. 뭐든지 다 가져가라. 내게 필요한 건 당신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평생을 박대하고 살았다는 재미난 고사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각을 뜨는 것은 복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 생명의 생명만 된다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진시황과 살면 진나라가 다 자기 곳인데 말이에요. 왕은 행겨치고 금은 보아의 눈두깨를 뜨겠다 말이에요. 첫 주에 어느 기도원에가 집회를 인도하던데 회장의 사모예요. 암 수술을 받고 5년째 제가 직장까지 해가지고 단 붙고 왔어요. 설교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인생의 역사가 바뀐다는 기도가 되겠어요. 곁까지 붙들지 말아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장 부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한망인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돼. 저게 Oh!
할렐루야 아멘. 예수 말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라. 한 번은 우리 집식과 저도로 그럽디다. 텔레비에서 나왔대요. 목사님 3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미인하고 살고, 3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정직한 여인과 살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지혜로운 여인과 살래. 그래 내가 웃어가면서 당신 지혜로운 줄 내가 알잖아. 아직도 캄캄해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니. 맞아요. 그거 손에 젖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치요? 그 조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조그만 섬의 나라. 여러분들 대자가 붙어요. 대영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헨리 5세라는 말로 표현돼요. 나라를 다스릴 때에 흉년이 왔어요. 산화가 폐허가 되고 땅은 모두가 나 거부유통 갈라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임스 황제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입고 민정시장을 나가 온 산화가 다 폐허가 됐어요. 해가 지는 성향에 신음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내가 흐르는 옆에 티들방아가 돌아가는데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을 가지고 문을 살짝만 열어봤더니 머리가 하얗게 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꽃뿌리 한 움큼을 놓고서 티들방아를 찌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임스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 나를 좀 찾아오세요. 영문도 모르고 그날 찾아갔더니 세상에 왕의 보좌에 탁 무릎 입고 앉아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아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임스 황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이 많고 가난한 당신들을 부러워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그러나 영국의 제임스 황제인 나는 당신들을 부러워하라. 그러면서 국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작사를 해줬어요.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달라.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는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럴 때는 좀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 주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죽었다 일어났다 해도 죽었다 일어났나 보다 그런 게 많아. 고개를 좀 끄덕거려주고 오살리가 좋은 것은 지피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면 한번 부르고 간증하고 끝냅시다. 우리 박수 좀 불러봅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다시 한 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맛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맛을 사는 거예요. 강경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학교에서 강경역에서 강경하면서 세우조시 유명한 옛날 5대 포구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명세대도 타락할 정도로
농산만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왜 농산인지 알아요? 장마지면 농된다 해서 농산이에요. 강경은 강된다 해서 강경이에요. 알아요? 자연께서 목회를 하는데 300m 전방에 옛날 재래시장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라는 게 가다 보니까 유치원 나가는 어린아이가 막 눈물 쿵으로 울고 있어요. 그래 가다 막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가다 말고 야 임마 한 손에 빵 들고 장난감 들고 왜 우나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랬더니 들리도 않아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에 나왔다가 엄마를 잊어버린 것 같다. 그때 그 어린아이 엄마가 시장에서 바구니를 들고 나오니까요. 이야 한 손에 들었던 빵 장난감 팽개치더니 엄마 하더니 엄마 치마를 못 들고 매달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맞아 바로 저구나. 한 손에 빵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의식주물게 해결됐다는 거. 이거 갖고 만족합니다. 한 손에 장난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향락 갖고 인생 만족 못해요. 서울대학교 소아과 병원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기도해주면서 초등학교 나가요. 내 그래서 이름을 부르가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노? 내가 그랬더니요. 그 아픔 중에 뭐라고 앉아요? 목사님 그러더니요. 외눈박이 맞은 것 같아 하나 사주세요. 어린아이는 울다가도 장난감이면 꽂힌다 이 말을 꼭 팽겨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만족 예수 나의 축복 예수 나의 모든 것 드는 겁니다. 이젠 끝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휴게소 가다 유모 책 같은 거 한번 사보든지 인간 성공시대 나왔던 얘기입니다. 종교 특색 떼지 말라는데 그분은 특색을 떼고 집사 직분을 맡다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부흥사 연습 교육을 시키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인데 지금 목사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얘기한 건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이 말씀을 가래요. 내 말 안 믿어지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 가서 이발하고 봐봐요. 그 하루 기분 짱이에요. 여자들 미장은 가봐요. 하루 짱이에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결혼을 하래요. 허니문 허니는 뿌리지요. 문은 다리 뿔과 같은 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자가용을 사래요.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정직하게 살래요.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어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라 내가 텔레비지만 아멘 내가 그랬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세심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은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받은 강서지방 여러분들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셔서 다윗을 받은 복의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63장 한 장 부르고 차이가 나오셔서 드렸네요. 563장 박수치기 한번 봅시다. 예수 사랑하신 분 성경에서 해보네 우리 눈에 나타나 예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 나
당신도 교회하며 당신도 시간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직하고 그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귀한 말씀으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노수 목사님 이 시간을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경회 목사님들 새로운 강의안 제목과 교재를 준비하셔서 정말 힘을 다해서 시간시간 모든 목사님들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강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임원들 또 교육부 실무진들이 힘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은혜 받는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잔치는 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회 사경회 일정 동안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도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신 손길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데는 주변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회의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교회들, 강사님 대접하는 그 대접으로 몇 시간 이렇게 사랑을 먹으면서 이 사경회를 왔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고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벅차고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지방의 기관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 장소를 허락하신 염창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 은혜의 불길이 더욱 솟아오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더 영적인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사역이 복되시고, 그래서 강서지방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서울과 우리나라에 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고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감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사 말씀 주시고 축복 기도 축도해 주심으로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주무총무가 이 성회를 앞두고 네, 금식을 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진행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어깨가 무거운 줄 압니다. 그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격려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팔과 다리 힘을 얻어서 오늘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이 사경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온 세상에 나가서 이곳에서의 챔피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의 챔피언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받았던 은혜가 그 성공의 밑받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일 동안 진행되었던 사경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통찰의 은혜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렇게 묻는 물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쉬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 소망들,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사경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줄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